고백합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많이 누리세요. 시작. 이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많이 누리세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과연 얼마나 이익을 많이 남겼는가, 다시 말하면 후회 없는 삶을 얼마나 살았는가 점검할 때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생이란 뭐냐, 세 가지. 첫째는 인생은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한 번의 삶이다. 한 번 빨리 살 수 없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 한 번 죽는다는 건 한 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정도 살면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는데 한 번밖에 살 수 없으니까 연습 게임으로 대충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된다. 본 게임처럼 우리 선수들이 본 게임할 때 최선을 다하여 게임하는 것처럼 한 번밖에 살 수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나. 최선의 삶. 두 번째, 인생은 뭐냐 하면 한 번의 삶이 좀 많이 길었으면 좋겠는데 짧다는 거예요. 짧음의 삶이, 짧음의 삶.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에 좀 늘은 것 같아요. 90 정도는 사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할 때 100세 정도 사는데 어떻든 80세, 90세, 100세를 살지라도 신속기간이, 그 세월이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서 실감을 못 느껴요.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는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빠름에 대해서 실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20대 정도의 나이는 20km 달린대요. 20km. 30대의 나이는 30km로 천천히 달린대요. 근데 50대는 50km. 저같이 60대는 60km 달리는 거고 70대, 80대. 세월이 지나면 지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빠르구나. 빠름을 실감합니다. 저는 세월이 빠름을 언제 많이 실감하는 거 아니, 옛날 사진첩을 많이 볼 때, 사진첩을 볼 때, 아니, 내가 이걸 어릴 때 이럴 때가 있었어. 젊었을 때 이럴 때가 있었던 거야. 아니, 결혼, 신혼 때 이럴 때가 있어. 벌써 30년, 40년이 지나고 있잖아. 앨범을 볼 때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른지. 저는 또 언제 세월이 빠름을 느끼는 거 아니, 내 꺾어진 나이를 셈할 때, 꺾어진 나이. 20살이라면 꺾어진 나이, 그 정도 더 살면 꺾어진 나이죠. 40세. 30대 나이는 꺾어진 나이 60대. 40대 보던 계산이 안 돼. 40대는 80대. 저의 나이는 없어요, 이제. 꺾어진 나이. 참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인생이 뭐냐? 첫 번째, 일생 한 번의 삶. 두 번째, 짧은 삶인데, 세 번째가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일생이라고 하는, 인생이란 뭐냐? 결산의 삶이 있다는 게, 결산의 삶. 결산. 그걸 계산하는 결산의 삶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틀림없이 꼭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 심판대에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심판대에서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한 선과 악의 심판이 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 심판만 없으면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즐기며 살 수 있을 터인데 틀림없이 성경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사법을 주장하시고 역사의 수렵기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다 내 앞에 설 때가 있느니라.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경각심을 갖습니까? 그렇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아니 내년부터는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모실 때 칭찬하고 상급받을 일을 해야지 않겠나.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지 않겠나.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 떨떠납니다. 아멘. 네, 출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산 것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그것을 카운터원 해가지고 회개했으니까 회개한 걸 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결단하고 새롭게 살며 그것을 카운터원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칭찬하고 거기 아멘하세요.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저는 성경 중에 이 말씀이 저를 굉장히 위로를 하십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악인들은 넘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최선을 다하여 산다면 하나님은 그 후로 카운터원에 하여 주님 앞에 있을 때 떨리지 않고 칭찬하고 상급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세계적인 여류 작가 노라 술래징어라고 하는 징어, 오징어가 생각나는데 술래징어 여류 학자가 놀라운 책을 얼마 전에 썼어요. 그 책은 뭐냐면 인생을 망치는 일곱 가지 변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실패하는 일곱 가지 변명.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잘 알아요. 뚜렷하게 잘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잘 될 거야. 알지만은 실천하지 아니하고 또 실천하지 않고 난 다음에 변명을 일삼는 사람들. 이유와 핑계를 대는 사람이 인생을 망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술로 징어 씨가 일곱 가지로 현대인들 실패하는 망치는 인생들을 사는 현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일곱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나 다 잘 알아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나도 인간인데 항상 자기가 인간인 것을 변명됩니다. 알지만 제대로 못했을 때 나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거 올바르지 않은 걸 알아요. 이렇게 살면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도 인간이잖아요. 아 이렇게 살면 잘 되는 거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해요? 인간이잖아요. 네 번째 변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들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부우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저처럼 불행한 사람 없어요. 항상 자기가 불행한 것만 이야기하고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변명을 들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때로는 한때는 가치관을 갖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한번 뛰어봤어요. 그러나 저도 인간이잖아요. 제대로 못했어요. 여섯 번째 변명은 뭡니까? 에? 이렇게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사는 거지 저처럼 평범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또 평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 이렇게 되었어요. 계속 핑계 알면 깨달으면 실천해야 하는데 실천하지 않고 또 실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 변명을 이유와 핑계를 이야기하니까 드러낸 열매들이 하나도 없더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작가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질타를 이야기합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실천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면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고 알면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수채 모르는 게 더 낫지. 아는데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거룩한 기도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룩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한 해를 살면서 또 오늘 마지막 날 마감하면서 오 주여 365일 동안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보게 하옵소서. 내 죄와 내 잘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 끊어버리고 온전히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도록 결단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의 분기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포기하세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제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을 하겠어요. 나의 모든 행실, 모든 삶의 잘못된 것을 포기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찬송을 우리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1절과 3절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은 주여 4장 8절의 고백이 최후의 웃는 자 마지막에 주님 앞에 있을 때 자기가 칭찬받고 멸류관 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번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멋있는 고백, 최후의 웃는 자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의의 면 진창과 상금이 준비되었다는, 예비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판결하시는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날에 주님 앞에 있을 때 내게 주실 것이다. 이야, 내게 주실 것이다. 면류관을 준비하고 칭찬과 상급을 준비하며 나는 틀림없이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 뭔지 아십니까? 잘 보십시오. 주의 나타난 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이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나만 주님 옆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하루하루 주님의 심판대에 있을 걸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나와 같이 칭찬과 상급, 면류관을, 아멘하세요, 받을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국제소망교회 모든 성도, 이 자리에 숨쉬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있을 때 자리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사람은 열심히 장사에 이익을 보았어요. 주님 뜻대로 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 앞에 있을 때 뭐라고 칭찬받습니까? 거기 한번 21절 없네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야기하면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잔치에 참여하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긴다, 나의 잔치에 참여하더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칭찬과 상급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있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지? 오늘 그러면 본문의 말씀은 사도바 우리 어떻게 해서 최후의 웃는 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고 그날이 받을 것이라는 확신, 칭찬과 상급받을 확신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그 위에 7절 있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 악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최후의 운동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꼭 가야 할 그 길을 행했기 때문에, 마쳤기 때문에 상급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믿음을 지켰다.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최후의 웃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다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셨나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달려갈 길을 잘 마쳤나요? 세 번째,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했나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세 가지를 질문하면 좀 찔끔할 테니까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하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요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풀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최후의 웃는 자, 하나님께 상급,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비결,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왜 선한 싸움이라고 했을까요? 선한 싸움의 반대는 악한 싸움이 있어서 그래요. 악한 싸움은 여러분 부부끼리 싸우는 거, 형제끼리 싸우는 거, 친구끼리 싸우는 거. 여기서 선한 싸움은 뭐냐면 죄와의 싸움이요. 죄와의 싸움. 따라합시다. 죄와의 싸움. 이제부터는 악한 싸움,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부부끼리 싸우지 말고 주변의 사람끼리 싸우지 말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또 물어봅니다. 죄는 어디서 시작할까요? 우리 몸으로 이제 죄를 짓죠. 근데 우리가 행위로 짓기 전에 먼저 죄의 원천이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부터 잘라버려야지만이, 뿌리, 죄의 뿌리를 싸우는 싸움을 해야지만이 여러분 죄 안 짓고 선한 싸움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중요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마음속부터 죄는 시작합니다. 성경은 놀랍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놈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오만 가지 생각하잖아요. 그 중에 집중적으로 잘못된 예수 팔 생각을 마음속에 집어넣으니라.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 예수 팔아버릴 생각, 은삼십개 얻을 생각으로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 팔았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이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동이 됩니다. 마음속에 그 사람의 운명을 가릅니다. 먼저 마음속에 죄를 점검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죄를 박살시키고 싸워서 이겨야지만이 죄와 상관없이 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상급받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우려고 하면 스스로 점검하세요. 내 속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질타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말이야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 마음속부터 나오는 거야. 악한 생각 있잖아. 미운 생각 있잖아. 질투 생각 있잖아. 가난할 생각 있잖아. 욕심 있잖아. 와심상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심령이 있잖아. 마음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먼저 부수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할게요. 그럼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 미운 생각, 욕심적인 생각, 증오의 생각, 시기의 생각, 나쁜 생각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아다. 자아. 내 자신의 본성이다. 그게 자아예요. 따라합시다. 자아. 자기중심적 생각. 그래서 자아. 그러니까 자아, 내 자신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악한 생각을 합니다. 욕심, 내 중심에서 생각합니다. 욕심만 부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잘못된 걸 보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잘못된 모든 생각을 다시 말하면 내 자아. 자아 떠옵니다. 그래서 내 고집을 말하고 있는 내 뜻, 내 의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내 자아 덩어리, 잘못된 생각, 미운 생각, 욕심의 생각, 질투의 생각, 음욕의 생각,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이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자아를 깨부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앨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도대체?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 따라합시다. 주인 바꾸기.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합니다. 미운 생각합니다. 멋대먹을 생각합니다. 욕심부립니다. 음란한 생각합니다. 죄질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갖 잡동수의 죄악이 내 속에, 내 자아 속에 파묻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 딱 사라져버렸습니다. 내가 주인 돼가지고. 그러면 내가 주인 됐던 내 자아를, 죄된 생각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주인을 바꾸면 돼요. 나 물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인격적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해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을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내 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통치자가 되시옵소서.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지배하시고 다스려주옵소서. 당신은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분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자세가 되어집니다. 내 속에 미움이 사라집니다. 내 욕심이 사라집니다. 질투가 사라집니다. 잘못된 모든 생각이 사라집니다. 예, 예수님이 나의 왕이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내 자아가 깨지고 잘못된 생각이 깨지고 설령이 있을 자는 어떻게 해요?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 뜻대로 살려고 몸을 치니까 편안되는 것이죠. 주인 바꾸기.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내 자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당신의 죄는 하나도 없는 당신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다 품고 대신 저희의 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죽은 겁니다. 내 죄도 죽은 겁니다. 내 죄인 된 것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나니 예수님 죽을 때 나 자 죽었다. 나 바울 죽었다. 죄인 된 나 죽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자아중심대로 죄의 습성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다음 말이 정리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올리 올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됩니다. 나의 왕됩니다. 나의 통치자가 됩니다. 저는 무조건 주님이 말씀하신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왕은 내 자신 내 뜻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 그리고 철저하게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만 보게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도 내 자아는 깨지고 내 죄는 깨지고 선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자아가 순간적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어라.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 죄송이는 죽었다. 내 자아는 죽었다. 나의 임금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입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속에 있는 죄가 겉으로 죄 지으려고 하는 그 경향성이 사라지고 거룩한 삶 예수님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놀란 말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나 이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려졌어. 오 주여 저도 이렇게 사기로 결단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하여 우리 살아있는 자 여기서 살아있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저와 여러분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순간순간마다 메모리 데이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내 자아를 내 자신을 죽음에 넘겨지면 순간순간 항상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모습대로 합니다.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합니다. 미워하려고 합니다. 싸우려고 합니다. 죄지으려고 합니다. 못된 짓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내 자아를 내 자신을 주님께 넘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넘겨? 죽음에 넘겨. 나 최성교 죽었어. 옛사람 죄인 나 최성교 죽었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했던 내 최성교 죽었어. 항상 순간순간마다 내 자아를 내 자신을 죽음에 던져버리는 거야. 나 죽었어. 그러면서 바로 이야기합니까?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 내 속에 계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통치자 되신 예수님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내가 죽었으니까 이 주님이 대신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밤이 다 출장가셔서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말이지 아 그럴 수 있어 그죠? 계속 듣다 보면 알게 되는 거야. 선한 싸움이 뭐냐? 내 속에 있는 내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잘못된 어떤
인식과 싸우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성 의지를 깨보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됩니다. 왕입니다. 주인을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왕을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이와요. 주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하게 됩니다. 그냥 나 죽이면 돼요. 예수님의 왕으로 계속 인정하고 항상 내가 죽음에 넘기면 항상 순간순간마다 내 자아를 죽음에 나 죽어서 복종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예수님도 살겠어요. 진정으로 고백하면 죄가 없어져. 내 마음에 미운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미웠는데 죽이고 싶었는데 사랑스러운 마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는 없어지고 선한 모습을 드러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최후에 웃는 자 주님 앞에 있을 때 칭찬받고 상급 받으시는 비결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 죄는 내 자아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빨리 주인을 바꾸세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인격적으로 모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 하세요. 그리고 그분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세요. 죄는 사라지고 성화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너무 중요해요. 아우 시간이 많이 가네. 다음 주에 할까? 자, 두 번째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서 달려갈 길은 뭐냐? 자기 사명이에요. 저는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읽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저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좀 많이 가득 찼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 기관을 만드셨어요. 세 기관. 첫 번째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첫 번째 기관이 가정의 가정. 아담 혼자 있을 때 뼈를 취하여 아내를 만들어 가정을 입었어. 가정. 두 번째 기관이 사도행전 2장 교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우리 교회가 두 번째 기관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사회요. 사회. 로마서 13장.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은 먼저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회입니다. 여기서 제가 깨닫는 거 있어요.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까? 직장생활, 사회생활 잘하기를 원합니까? 잘하기를 진짜 원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 가정생활을 먼저 잘하시죠. 또 결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생활 잘해야지만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고요. 교회생활 잘해야지만이 사회생활, 세상생활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할 거, 먼저 사명 감당할 건 가정 식구로서 사명 감당하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가만히 보니까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가정은 엉망진창이야. 혼냈어요. 너희들 말이야 먼저 사명 감당을 가지고 교회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야. 교회 일 좀 등한히, 또 등한히 한다는 말이 아니야. 조금 덜 하더라도 먼저 제대로 할 곳이 가정 생활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친지죠. 그 다음에 강조합니다. 특히 먼저 특히 할 곳.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자기 가족입니다.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부모님입니다. 또 자녀입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 만들지 아니하면 무슨 말합니다. 믿음을 폐반하. 너 믿는다. 예수 믿는다. 헛 믿는다. 예배 헛. 예배다. 봉사 헛. 봉사다. 믿음을 폐반한다. 그 다음 말이 뭐지요? 불신자보다 오구. 불신과 더 악하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가정을 위한다. 남편 위하고 남편이 아내 위하고 자녀 위한다. 가정 행복하게 만들고 힘쓰지 않지 않느냐. 세상 사람도 가정의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사람이 가정을 등한히 한다. 남편을 등한히 한다. 아내를 등한히 한다.
자녀들을 등한히 한다, 부모님을 등한히 한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 다 못하는 거야. 믿음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속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할지라도 가정, 집안, 식구, 지방 구석에 한번 들어가 봐서 지방이 엉망이면 그 믿음 헛된 거예요. 그 기도 헛된 거예요. 그 봉사 헛된 거예요. 가정을 먼저 사명 감당해야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지만이 사회생활 주변의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신지, 부부관계는 어떠합니까?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지요?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나요? 가정을 먼저 돌보는 사명 감당이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자기 사명이. 그래서 난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자기 사명 감당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정이 너무, 가정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결혼을 안 했나? 결혼 안 했거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결혼하지 않고 주일만 잘했어요. 주일 잘하니까 엄청난 역사 이루었잖아요. 어떻든 우리는 결혼을 했으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을 잘 돌보고 내가 할 일을 잘 사명감당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까지만 하고 마치겠어요.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자, 지상 천국으로 만들어보자. 다시 이야기해서 아멘들을 안 하는 것 같고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만큼, 내 가족만큼, 내 가정만큼은 지상 천국으로 만들어보자. 만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사드렸잖아요. 이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누리세요. 교회에서만 천국을 누리지 말고 여분의 가정이 먼저 천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가정이 어떻게 천국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원리가 있어요. 다섯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바로 기초입니다. 여러분 주택을 짓는, 주택을 한번 생각하세요. 주택, 가정집 주택을 생각하세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둥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방을 항상 신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창문이 크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붕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리고 큰 대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튼튼한 가정집이 되는 것처럼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 집의 기초는 뭐냐?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너희의 터, 가정의 터, 기초는 나 그리스도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온 식구가 먼저 예수 믿는 식구가 되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역사의 수다비키를 주장하신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모든 식구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구주와 주인을 영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집안이 천국되려고 하면 믿음이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모든 식구들이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입니다. 남편의 기둥, 아내의 기둥이 튼튼해야 집을 바치기가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이여, 에베소서 5장 25절이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여자들은 말이죠. 아내들은 뭐 먹고 사는지 알아요? 물론 돈 먹고 사요. 돈. 돈도 있어요. 그러나 돈보다 먼저 먹는 것이 사랑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부인을 야단치지 마십시오. 이게 지적하지 마십시오. 그저 고마워. 감사해요. 남편들이 첫 번째 기둥의 역할을 보여 아내들을 정말로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들의 특징, 아, 남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아프면 난리 난리, 그런 난리 없어. 근데 아내가 아플 때 본적만 챙겨. 아, 어, 나 갔다 오게. 자기 몸처럼 남편을, 아내를 사랑해. 그리고 아내는 예배서 5장 22절에 아내는 남편을,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뜻이 뭐예요? 남편의 자존심을 건들지 말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 조금 실수해도 인정해줘라. 그래, 우리 남편이 최고야. 우리의 가장이야. 대들보야. 높여지고 인정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야기 못해요. 남편 사랑, 아내 사랑, 아내 부인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 다음에
부부끼리 우리 가정식끼리 의견이 다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막 치고받고 하잖아요. 그럴 때 창문을 만들어요. 큰 창문. 두 개 따라합시다. 그게 이해와 용서의 창문. 할렐루야. 조금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이야기를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끼리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흑백 논리로 하지 마시고 대화를. 흑백 논리. 너 틀렸어. 너 잘못했어. 이렇게 흑백 논리잖아. 그러면 싸움 박자랍니다. 지옥이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흑백 논리자지만 그 사람의 의견을 인정해 주십시오.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다. 따라합시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수 있어. 그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성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너 잘못했어! 그만해! 그러지 말고 그럴 수 있구나. 틀린다라고 하지 마시고 다르다고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이해하시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집안에 큰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지붕을 바라보고 하루를 바라보고 온 식구가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성경이 얘기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를 건지시리니 너희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집안 가정대단 싸우는 집안 되면 어떤 풍지 어려움이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큰 창문을 만드십시오. 아니, 큰 대문을 만드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늘 오게 하십시오. 우리 친지들이 오게 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이웃들도 오게 하셔서 소박한 밥이라도 다가라도 준비해서 같이 나누면서 대화할 수 있는 집안, 훈훈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겠습니다. 요즘에는 신방들을 초청을 하잖아요.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제대로 뭐 청소 못한 건 사실이지만 옛날에는 꼬박 봄 신방, 가을 신방이 있었고 요즘에는 뭐 신방들이 없어졌어. 그런데 진정한 천국 같은 가정은 어떤 사람들이 와도 뭐 있는 그대로 보이면 어때요? 그렇죠? 같이 모여서 다가 나누며 같이 대화 나누며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훈훈한 그 식탁의 교제 말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초는 뭐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가족들, 그리고 남편의 또 아내의 기둥들이 튼튼합니다. 사랑하고 순복종해야 합니다. 큰 창문을 만드십시오. 틀렸다고 흑백논리를 하지 말고 다르다고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문제 있을 때마다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십니다. 그리고 큰 대문을 좀 만드셔서 누구든지 와서 같이 교제의장을 나눌 수 있는, 식사의장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으로 좀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빠, 엄마,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집과 같단다. 하나님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좋은 관계 맺는 우리 집과 같은 곳이 천국이란다. 자녀들이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천국이라면 우리 집과 같지요. 이런 사명감. 그래서 교회 생활도 중요하고 사회 생활도 중요하고 먼저는 가정을 잘 만들려 합니다. 천국으로 만들려 합니다. 가정에 내가 할 사명 감당할 때 그 사람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소망의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이렇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1분 정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주여 사랑 싸움 내 자아와 싸워서 내 자아를 깨뜨리고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을 주님을 인정하고 왕을 인정하여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결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내 가정을 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남편의 사명, 아내의 사명, 자녀의 사명 잘 감당하여 천국 만들 수 있는 가정되게 하옵소서. 주